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섹터별 집중 분석 그리고 전략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지환의 크로스체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역시 최근에 금리와 유가 여파로 좀 어려운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봐야 할 주요 지표들과 이슈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의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데 이번 주에는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주말 사이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 이제 PC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예. 그래도 PC 지표가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CPI나 PPI 지표가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긴축 우려감이 조금씩 피어나는 시기였는데 그래도 PC 지표는 예상했던 부분에 거의 일치됐고요. 전년 비해서도 특히 이제 전월 비해서 0.3% 정도 이 부분이 이제 거의 일치됐는데 최근에 이 물가 관련 지표나 PC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절대 수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년비보다는 전월비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가감이 되느냐 여부가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PC가 전월비에 0.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정도는 뭐 예상했던 수치고 최근에 유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휘발유 가격의 상승으로 상당히 노이즈가 나왔던 것에 비하면 예상했던 부분에 거의 부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과 GDP가 상향 조정된 부분은 상당히 증시에 긍정적이었지만 최근에 증시가 하방 모멘텀을 강하게 받으면서 지금은 이런 상승 모멘텀이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혼조세, 특히 다우지수가 많이 하락하면서 끝이 났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현재 지난주에 발표됐던 지표와 함께 이번 주에 FOMC와 함께 시적신에서 이제 거의 하이라이트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지상적 리스크,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지상전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에 주가 변동성 상당히 커질 수 있고 바닥 확인이 가능하냐 여부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발표된 지표들은 사실 이미 지나간 거고 이번 주가 정말 빽빽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라이트라고 할 정도로 FOMC, 뭐 애플 실적, 그리고 또 주말에 고용보고서까지 여러 가지를 이제 열게 되는 그런 시점인데 FOMC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죠.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금리 동결은 거의 예상치대로 그렇죠. 예. 지금 흘러갈 걸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과시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여부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점도표상으로 아직 25BP 정도가 남아있지만 아마도 이 25BP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금리 인상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암시가 이번 FOMC에서 나오냐 여부가 실마리가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연준은 공식적으로 금리 인상이 중단되었다거나 혹은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는 표현을 이번에도 아마 애매하게 발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지표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나 시장 상황을 보겠다. 그리고 지난번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바뀌었거든요. 강력한 긴축 정책 2%까지 달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어졌지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와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겠다. 결국은 긴축과 경기에 대한 양쪽을 다 살펴보겠다라는 쪽으로 어느 정도 중립 포지션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등 비둘기파 연은 위원들의 발언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화되는 부분이 시장이 이제는 이 정도면 중단이라고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부분이 과연 통용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상승되는 부분이 이제 꺾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부분이 언제 완화될 거냐라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결국은 이전에 우리가 사례를 본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더라도 중단되는 시점부터 국채금리는 가파르게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거를 역시 이제 기대해 보는 거고 그렇다면 이번 FOMC에도 그렇게 가셔야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마도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과 국채금리의 하락에 대한 암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아마도 시장에 대한 반응이 이번 주, 다음 주 초에 나온다면 여기서 시장이 한번 변곡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애플을 비롯해서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FOMC에서 나오는 그 가이던스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나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긴축의 효과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연준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11월 FOMC에서 뭐 동결이나 뭐 인상이냐 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증시가 좀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 얘기까지 좀 나오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지선. 사실 이제 워낙 많이 빠졌고 예. 지난주에 S&P가 한 2.6%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조정권에 들어왔다라고는 인식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의 속도가 좀 가팔려지는 중이고 이게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사실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나스닥은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의 혼란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다우지수는 1% 넘는 급락을 하면서 지금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역시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마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거냐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건데 일단 이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4048라인과 3760라인에 기술적으로 지지선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어떻게 등락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가 S&P 500 12개월 선행 EPS와 PER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S&P 500 PER 17.5배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S&P 500 PER 17.5배는 상승 구간이었을 때 지지선 역할을 했고요. 하락 구간일 때는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EPS가 PER이 17.5배 정도 되면 뭔가 시장의 분기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S&P 500이 지난주 낙폭을 기록하면서 17배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치 그 등락권에 17배, 18배 사이에 이제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진폭을 감안하면 여기 어디선가에서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S&P 500이 지지선을 찾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 수치를 감안한다면 일단 시장은 감회도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야기하면서 매물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있으면 급반등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서 PR 17배 근처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계속되는 빅 이벤트들을 가지고 시장 접전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기술적인 부분과 저 펀더멘탈적인 가치를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시장의 저점을 예측하는 전략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뭐 재료들만 놓고 보면 계속해서 증시가 좀 밀리지 않을까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할 만한 요소들이 많아 보이는데 항상 이럴 때 한 번씩 깜짝 반등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이번 주 한번 나올 수 있을지 지지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아까 전쟁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상전을 사실 전개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성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결국은 2차 변동성이 폭발하는 시점이 아마도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시작하는 시점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많이 하고 그랬죠.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부분이 유가에 이제 재반등이 나는데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유가가 지난번 90불대 이상으로 급등했던 게 비하면 이번에 물론 그 주말 사이에 유가 다시 85불 윗대로 올라서기는 했지만 변동성이 지난번보다는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산유국과 관련된 공급과의 라인에서 본다면 이란이 지금 현재 확전 현상이 아직까지는 불분명하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이제 돌파구로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부분이 또 이슈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현재 산유량으로 본다면 1위 그 국가인데 최근에 미국 미국이 중립선거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동안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가했던 부분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게 나오면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여건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유가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공급 이슈, 특히 이제 사우디와의 불편한 관계 이후에 특히 공급 이슈에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그 공급을 들였던 라인을 본다면 크게 북아프리카 쪽에 리비아를 비롯한 라인과 그다음에 이란의 제재를 풀어주는 라인 그리고 마지막에 이 베네수엘라 라인이었는데 북아프리카 쪽은 지금 현재 자연재 홍수와 지진의 여파에 의해서 지금은 거의 증산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이란이 최근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하외 모두가 지금은 거의 다시 동결됐던 자금을 다시 재동결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이번에 이 베네수엘라 카드입니다.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쓰고 싶지 않고 가장 미뤄뒀던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다급하기 때문에 이제 이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미국의 증산 의지는 상당히 확실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다시 90불대 위에서 올라가지 않는 이유고 특히 지난번 90불대 위에서 대거 투기적 거래 차익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 단기적인 수요와 공급 라인에서는 90불을 저항선으로 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형성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만약에 이란과 관련된 부분에 확전까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유가에 이제 큰 악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 확증 요인이 아니라면 일단 유가는 90불 전후에서 저항선을 형성하고 지금은 단기간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금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조금 더 냉정함을 찾고 만약에 전고점을 뛰어넘는 정도의 변동성만 아니라면 어쨌든 증시도 좀 해볼 만한 구간에 슬슬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대표님의 오늘 얘기였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 이번 주 정리하면서 이번 주 전략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이번 이제 실적 시즌의 특징은 사실 이제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직전에 S&P 500의 이번에 그 EPS 성장률이 전년 대비 단 1.3%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게 1.7%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본격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전쯤에 0.4% 정도를 낮췄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눈높이는 굉장히 낮아졌고 전반적으로 실적은 잘 나올 거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S&P 500 기준으로 발표된 그 실적을 보면 80% 이상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오히려 지금은 하락 압박을 크게 봤는데 결국은 이 낮아진 눈높이에서 당장의 3분기 실적보다는 향후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그 가이던스에서 핵심 사업 부분 예를 든다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어떻게 보면 AI 사업과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면은 뭐 알파벳이나 구글, 알파벳,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이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결국은 이 클라우드 사업이 AI와 접목되면서 사업의 확장성이 크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실적 시즌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은 현재 3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4분기 이후에 핵심 사업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냐 여부를 잘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뭐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확실히 클라우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클라우드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이유는 AI에 대한 전망과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분기 실적보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를 얼마나 더 긍정적으로 낼 수 있을지가 실적 시즌의 가장 큰 포인트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IS 이지원 대표와 함께 이번 주 전략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